일본어 배우십니까? 거참 돈을 벌랑게 배우제. 돈이 되는 무역 일본어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잖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꽃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바쁘세요? 네, 요즘 좀. 요즘 좀. 바쁜 일을 하네요. 어떤 게 가장 바쁘세요? 요즘 문의 인쿠아리가 많이 들어와요. 아, 어떤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시나요? 저희가 한일 전문 무역회사인데요. 뭐 한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요즘은 미국이나 동남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미국에서요? 네. 영어가 가능하신가 봐요, 쌤. 아니요. 그분들은 다 한국어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남아에서는요?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는 뭐 그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본어? 뭐 제가 베트남어를 하겠어요? 아니 또 한국어로 문의가 들어왔나 해가지고. 아, 뭐 그런 경우도 앞으로 있겠죠. 네.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참 여러 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관련돼서 문의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아예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에 관련돼서도 문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아, 뭐 어떤 제품을 구해달라 의뢰도 들어오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얘기는 들어봐요.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 네. 예, 그거에 따라서 뭐 저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히어링 작업으로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쁘시고. 네,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본인이 할 수 없다 하시더라도 다른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서포트하는 부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요. 그렇군요. 네. 매우 바쁘신 일가를 보내시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바빠서 일본어 못하겠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그렇게 핑계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같이 방송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하시던데요?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그거는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공부해야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싸우는 것 같네. 아니면은 이 모아님 반선 듣는 방법이 있지요. 레벨이 좀 높아요. 그렇죠. 원래 레벨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반선이니까. 저를 위해서 좀 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방송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게 더 바른 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반성. 이제부터는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改めまして皆さんこんにちは。 さて、今回は私、専務の仕事の近況についてのお話でした。 さっきも話が出たようにですね、 最近、おかげさまでいろんなところから問い合わせ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アイテムもですね、実に多様で、まあちょっとそうじゃないものもあったりするんですが、ですので、まずはお客様からのヒアリングを通して、仕事を判断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さて、41回からはCCクリームで話をお届けしているのですが、今回は久々のビジネス会話です。 ビジネス会話の基本パターン覚えてますか？復習も兼ねて一緒に聞いてみましょう。イルボの手前手本が해석은 팟캐스트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모한디닷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으로 보면서 공부하시면 듣기 실력이 빳빳 늘어요. はい、ユニオンマート購買部佐藤でございます。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SC のキムです。ああ、キムさん、こちらこそ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佐藤さん、先日お話のあった CC クリームですが、調べてみましたよ。思ったよりお手頃な値段で簡単メイクっていう面白い商品ですね。おお、どんなものなんですか？ BB なら聞いたことあったんですが、CC は。キャンパスカップル？あ、ちょっと古いですかね。なんか CC ってのはカラーチェンジだったりコンプリートケアだったり会社によって解釈がいろいろあるようなんですけど、スキンケアとカバーまで、まあ簡単に言うと BB クリームの進化版って感じですね。いろんな会社から出てるみたいです。へえ。BB の次に CC とくれば、次は DD の流れかな？かもしれませんね。さて、今回の会話のキーポイント表現一つ目。思ったよりお手頃な値段で簡単メイクっていう面白い商品ですね。今回チェックするのはお手頃価格です。日本でよく使われている表現なんですが、ここで言うお手頃というのはちょうどいいとか適当な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ですので、ここだと、お手頃価格は購入しやすい価格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お手頃価格ってのは、まあ、実に幅の広い価格でして、まあ、安すぎるわけでもなく、また高すぎるわけでもなくという、まさにちょうどいいラインを指します。まあ、お手頃価格というのはあくまで主観的なものなので、人によっては、これ高すぎるとか、安すぎじゃない？と思う場合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では、キーポイント表現2つ目。かもしれませんね。何々かもしれません。この表現自体は初級でも勉強しますし、日本語と韓国語の使い方が全く同じですので、皆さんにとっても使いやすい表現の一つだと思います。ただ会話ではですね、そうかもしれませんの「そう」が抜けることも多いです。韓国語の「クロルチト」のニュアンスに近いものがあります。友達同士の会話の場合はさらに短くなって「かもね」っていう表現もよく使われます。まあ要はですね、最初の「そう」が省略されてるだけと覚えれば簡単ですね。日本語は、最初の「そう」を省略。韓国は後ろの「もらいよ」を会話では省略するんですね。面白いものです。ではでは、今回はこの辺で、次回の放送をお楽しみに。じゃあ、오늘방송은여기까지입니다。다음방송때뵙겠습니다。여러분、안녕히계세요。この番組は、ジャパントレードセンター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した。이방송은유아글로벌파트너일본무역센터와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